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팬이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알려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뉴진스의 팬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한의와 민재 폭로가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. 앞서 뉴진스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. 한의는 한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하라고 지시한 일을 언급하며 충격과 불안을 호소했습니다. 민재 또한 이에 동조하며 매니저의 행동에 사과나 인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이를 25일까지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